저 한국 와서 한 1년은 라면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라면을 아주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여기는 수십 종이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어디에 정착했어요? 얼큰한 너구리. 너구리 하도 먹어가지고 이제 조금 질리는 편이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에는 김유아 씨를 모시고 또 북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아 씨는 2016년에 탈북했고 2017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예, 그 사시던 곳이 어딘가요? 저는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곳인 백두산을 곁에 두고 있는 삼지연에서 왔습니다. 예, 삼지연 요새 많이 그 한국 언론에도 뜨고 있는데 네. 그 삼지연 그 공사 김정은이 맨날 가서 채축질하고 또 뭐 삐까삐까한 건물들도 많이 생기고 뭐 삼지연이 막 천지개벽 한 것 같은 겉으로 보면 그런데요. 원래 삼지연이 뭐 어떻게 좀 어떻게 살만한 지역이었나요? 우리가 보면 백두산이 제일 춥고 네.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동안? 기존에는 삼지연이라고 하면은 가장 네. 추운 곳이니까 평양에서 네. 일을 잘못해서 오지로 수방 보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2000년대 백두산을 김정일의 고향으로 성지로 만들면서 좀 요즘에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지연이 과거에는 어떻고 지금 얼만큼 변화됐는지 이번 시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삼지연은 어땠나요? 먹고 살기 좀 괜찮았나요? 아니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죠.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일단은 오곡이 다 안 돼요. 된다는 주로 농사가 감자, 밀, 보리 이런 것뿐이었는데요. 이것도 고난의 행군이잖아요. 심어놓으면 도둑놈이 많아가지고 씨를, 네, 그 감자 씨알을 다 파서 먹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 삼지연 밑에 그 도둑놈들이 추워. 시글시글하다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 그때는 뭐 그리 삼지연까지 가려면 네. 이제 북한에서 제일 가기 어려운 데가 그때는 삼지연이었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올라가기 싫어했던 곳이죠. 그 뭐 저기 평양에서 간다 하면 기차 타고 쭉 해가지고 회산까지 들어가서 회산에서 다시 삼지연으로 올라오는 거죠. 기차가 있나요? 아니 기차가 없어요. 빽빽이 기차라고 있었는데 네. 그게 전기로 다니다 보니까 잘 다니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뭐 배고픈 꽃제비라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꽃제비들이 전국 각지 안 다니는 데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아 이 고장이 좀 먹을만하다 하면은 그곳에 정착을 하는 거죠. 꽃제비들이. 네. 삼지연에서 자랄 때 주로 주식이 뭐였어요? 주식이 감자예요. 감자? 네. 감자를 어떻게 주식으로 하는지? 감자를 그래서 삶아서, 네, 삶아서. 박죽 있잖아요. 북한에서 네. 말하는 박주걱이죠. 그걸 막 두들겨서 익혀서 먹는 것이었어요. 감자를 삶아서 막 네. 절구 같은 데를 해가지고 그렇죠. 진이나게 끈적끈적해서 네. 그걸 먹은 거네요. 네. 그러면 감자를 먹으면 옥수수밥 먹었을 때 감자밥 한번 어느 게 더 맛있다고요? 옥수수밥이 기운이 납니다. 감자밥은 돌아앉으면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은 이거 내가 밥을 먹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렇게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삼지연이 그 최근에는 급부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 급부상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가 좋아졌어요? 뭐가 좋아졌냐면 네. 일단은 기존에는 삼지연이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강두수 비행장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군용으로만 사용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민간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민간으로 돌아가서 네. 여행의 자유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강두수 비행장이라는 건 처음 듣는데 우리말하면 삼지연공항 그렇죠. 그런가요? 네. 지금 한국에서 말하는 삼지연공항이 기존에는 강두수 비행장이었어요. 강두수 비행장. 원래는 군용이었는데 그렇죠. 언제부터 네. 민간으로 전환됐나요? 한 4년? 네. 한 3, 4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탈북한 이후에 전환된 네, 거예요? 네. 그렇죠. 저는 아쉽게도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보고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평양에서 네. 예전에 그 삼지연까지 가려면 하루 뭐야 뭐 한 일주일씩 됐잖아요.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를 이제 타면 한 시간 정도? 평양까지? 네, 그렇죠. 뭐 한 시간이면 옆 평상에서 평양 들어가도 한 시간은 걸리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의외로 비행기 때문에 삼지연이 평양과의 심리적 거리가 아주 가까워지는 셈이 되는데. 그러니까 부자들은 좀 보면은 삼지연이 네. 다 많이 좀 집을 사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양 부자들이. 그렇죠, 부자들이 삼지연에 네. 여행을 오거든요. 네. 우리도 여기에서 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놀라 많이 다니시잖아요, 해외로.
그런데 북한은 해외가 다닐 수 없잖아요. 유일하게 여행으로 나의 피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비행기를 타고 삼지연에 오는 것이에요. 백두산에 또 그렇죠. 옛날에 그게 김일성, 김씨 일가만 허락되던 피서였는데 그 삼지연에 가면 뭐가 좋아요? 삼지연에 가면은 답사 수경소가 많거든요. 네. 네, 인민군 답사 수경소, 대학생각, 청소년각 이런 게 있어요. 네. 그게 다 휴양지거든요. 네. 사실은 김정은이 이게 다 뭐 인민들의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평민들은 가기가 좀 힘들어요. 뭐 어디 다닐려 해도 아무래도 돈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중앙당 간부들은 좀 끼리끼리 모여서 돈 있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여름 한철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수경소에 와서 한 며칠씩 길게는 한 열흘씩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 우리 놀러 가자. 어디 갈래? 네, 그렇죠. 우리는 뭐 제주도 가자. 저기 삼지연 가자. 그렇죠. 그럼 비행기는 아무나 탈 수 있어요? 네, 돈만 있으면 탈 수 있어요. 좀 한 100달러 정도 하면은 비행기 티켓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아, 왕복으로 아니 편도로? 왕복으로 그렇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갈 때 비용인데, 근데 북한은 뭐 심리적으로 거의 한 100만 원 이상급으로 아마, 근데 간부들은 뭐 돈이 많으니까. 네. 근데 예전에 그 삼지연 공항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2005년도, 6년도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P7를 1만 6천 톤인가 지원해 줬는데, 근데 그 실제 비행장을 깔 수 있는 그 P7 양 3,500톤 정도면 다 깔고도 네. 남는다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들어가가지고 뭐 한심하다, 뭐 활주로 상태. 활주로 상태가 어떠냐면요, 네. 딱 턱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네, 그런 데가 없고, 이렇게 네. 막 턱 갈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부실 공사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됐겠죠. 갈라지면 피치를 든든하게 펴면 안 갈라졌는데 그렇죠. 그냥 살짝 피복했다가 햇볕이 그래서 막 갈라져서 갈라지고 막 갈라지고 막 그러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그 삼지연에 만약 가서 그 답사 수용소라든지 뭐 이런 데 네. 가면 가족 휴양을 많이 옵니까? 아니면 뭐 그 혼자서 옵니까? 그 제가 궁금한 거는 뭐 거기 가면 뭐 놀 거리도 없잖아요, 솔직히. 은밀하게 합니다. 은밀하게. 네, 가족은 같이 안 다니고 주변에 내가 뭐 중앙당 간부고 우리 기자님은 외교부 간부잖아요. 중앙당 간부지만은 저한테 돈이 없어요. 그러면 외교를 깨야 되잖아요. 돈이 있는 것도 그렇죠. 주하나.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따라만 오라. 돈만 되고 따라만 오라 해서 오는 것이 네 삼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평양에서. 거리는 제일 먼데. 네. 근데 가기는 또 되게 뭐 한 시간이면 가고. 네. 편하게 또 올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평양의 부유층들이 혹은 권력자들이 이렇게 서로 결탁해가지고 와서 부하방탕한 생활을 하고 올라간다. 그리고 또 뭐 거기 또 수용소 하는 여자들도 또 뭐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말이 안 나려면. 네, 그러면 또 그 달러를 또 그 촌에서 어떻게 벌겠습니까? 그것도 뭐 이 간부는 언제 오시나 뭐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권력형이고 네 당연히 기다립니다. 예. 그럼 뭐 그게 뭐 우리나라 뭐 룸살롱이나 별 다름 없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그건 그렇고 그 삼지연에 있는 사람들은 네. 생활 수준이 좀 높아요 전국에 비해서. 그럼 뭘로 먹고 살아요? 한 단계 네.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혁명의 성지로 만들면서. 언제부터 만드세요? 2000년대 6.15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2002년 네, 네. 2002년도 6.15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한국 정부에서 이 삼지연 건설하라고 엄청 많은 지원을 해줬거든요. 아, 피치뿐만 아니라 뭐 네. 여러 가지 물자들도 엄청 그때 제가 네. 본 게 대한민국 그 쌀 있잖아요. 40kg 네, 네. 누른 마대 40kg랑 너구리 라면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너구리 라면도 들어갔어요? 네, 너구리 들어갔는데 그때 너구리 하면은 순한 맛하고 얼큰한 맛 있잖아요. 얼큰한 맛을 이해를 못했어요. 너구리 하면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얼큰한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기 왜 얼큰한이지? 북한에서는 얼큰하단 말을 안 하잖아요. 얼벌벌하게 잘 먹었구나 이러는데 얼큰한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때 접한 게 그런 거 접하면서 엄청 지원이 들어오면서부터 삼지연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답사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1월부터 답사생들이 들어오는데 1월달 답사생들은 북한에서 교육하는 배움의 천리길 답사생들이라고 해서 중학교 학생들이 오는 거고
5월부터 터지기 시작하는데 노동자, 근로자, 노동하는 뭐 려맹, 네. 직맹, 인민군, 뭐 예술인, 배우 다 들어옵니다. 네, 김일성대도 뭐 그 당연히 코스로 흉년전인지 답사 코스가 있어요. 10월까지, 네. 10월 초까지 들어오는데요. 그분들이 오면은 예, 백두산 하면은 삼전 하면 둘죽, 감자, 특산물을 정했으니까 요때 네. 바짝 버는 거죠. 답사생들이 주머니를 탈탈 터는 거예요. 그 답사 수용소 앞에 딱 자판표가 그렇죠. 앉아서. 골목 매장 해놓고 거기서 막 바짝 벌어서 또 장사를 하고 또 건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덜교대가 많으니까 그 덜교대에 또 등 까지고 또 벗겨먹고 밀수도 하고 결국은 그 답사생이 없으면 삼지연 경제가 그냥 네, 확 죽어버리는 거의 뭐 네. 관광도시 비슷한 느낌인데 네, 네. 근데 아까 그 이제 얼큰한 너구리 얘기하다가 그래 네. 먹어봤어요? 먹어봤습니다. 꿀맛이었는데 네. 저희 아빠가 덜격대 그 대원이 배고프니까 저희 아빠한테 한 봉지 주고 감자를 두 달아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먹으면 배고프니까 네. 두 대야면 그래도 내가 혼자서 한 3일은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희한해서 그 하나를 어떻게 끓이는 방법을 몰라요. 네. 처음 보다 나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하나에 감자, 무, 배추 한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내가 가면 잘 끓여줄 수 있는데 남은 지가 잘 끓여. 지금 와서 얼큰한 너구리 먹어봤어요? 저 한국 와서 한 1년은 라면으로 살았 것 같아요. 라면을 아주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 지금은 보니까 여기는 수십 종이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어디에 정착했어요? 얼큰한 너구리. 너구리는 하도 먹어가지고 네. 이제 조금 질리는 편이고 신라면. 신라면. 네. 아 원초로 돌아갔네. 원초로 신라면. 네. 그러면 저 삼지연 백성들은 농사가 위주가 아니고 네. 주로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걸 뭐 시장에서 답사 수용 그 생들의 주머니를 틀어서 먹고 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거기도 이제 국경 옆이니까 그렇죠. 해산이 막히면 삼지연을 내돌아서 중국 남한다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럼 뭐 밀수도 하고 막 네. 그러면 그 보이부랑 이런 데는 또 더 잘 살겠네요, 결국? 잘 살죠.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밀수를 했거든요. 밀수 한 8년 했는데. 8년? 네. 아, 그 얘기는 좀 이제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 나중에 좀 들읍시다. 예. 네. 그래서요. 밀수를 일단 제가 중국에 건너간다 하면은 보이부, 네. 경찰 이런 데서 숙제를 받아요. 저는 고정된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라서 이분들이 저한테 숙제를 주거든요. 오늘 갈 거지? 북한에서는 밀수라고 안 해요. 비공식 방문자라고 하거든요. 네, 문화어를 쓰고 있습니다. 비공식 방문자라고 하는데 너 오늘 방문 갈 거냐? 갈 건데 하면 숙제를 줘요. 어, A4용지 뭐 몇 개, 노트 몇 개 사와.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다음 주에 도당에서 검열이 내려오는데 우리도 또 이렇게 받쳐주는 게 있어야 내가 너를 자꾸 커버해 주지 않겠냐 하면서 뭐 술 10kg짜리 하나, 쌀 아니면 기름 아니면 이런 거 숙제 받고 네, 다 그분들이 다 뒤에서 커버해 주는 거죠. 그럼 딱 받는 종류는 다양하지만 일단 액수로 계산하면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자기들도 뭐 이게 야 그 A4용지 묶음 10개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고 100개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감당할 만큼만 그렇죠. 딱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네, 그렇죠. 그럼 중국 걸어 넘어가요? 걸어서 갑니다. 그 집에서 중국까지 멀었어요? 낮에는 못 가거든요. 네. 낮에는 아, 네. 중국 쪽에도 또 변방대가 있어가지고 안 네. 돼요. 낮에는 뭐 가면은 우리 쪽 군인들은 하도 다녀서 알다 보니까 네. 숙제 받고 가면은 괜찮은데 대체로 낮 시간에 안 가고 밤에 가는데 한 6시간을 봐야 돼요. 네. 근데 저 삼지연은 인구 밀도가 되게 낮죠? 낮죠. 네, 낮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밀수하는 사람 되게 많겠네요. 그때만 해도 저때만 해도 밀수할 때는 좀 눈이 텄다 하는 사람이 네. 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도나 나도나 다 뛰어들더라고요. 네. 그 지금은 이제 또 지금 나왔어도 뭐 삼지연에 살다 오다 보면 삼지연 상황 참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지금 김정은이가 갑자기 삼지연에다가 몰빵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네. 다시 한번 또 얘기 나눠볼 텐데 아마 오늘 얘기는 그 삼지연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정도로 말씀드리는 네. 거고 이 삼지연 인구 몇 만인지 알아요? 그걸 잘... 네. 북한은 뭐 인구가 비밀이니까
삼지은 아무튼 그 백두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일반적인 얘기는 나눴고 제가 오늘 저도 오늘 배웠습니다. 삼지은이 북한에서 제일 먼 평양에서 먼 곳이긴 먼 곳에 포함되긴 하지만 네. 특히 과거에는 교통으로 제일 그렇죠. 멀었죠. 네. 이제는 가장 심리적으로 가까운데 네. 그리고 백불중 비행기 타고 놀러 갈 수 있고 네. 뭐 여행증 같은 거는 평양 사람들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휙 놀러 가고 북한은 삼지은을 김정일의 고향이 있는 네. 혁명의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네. 혁명의 성지라고 하는데 혁명의 성지가 부하방탕의 성지가 되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백두산 초대소에서 장성들이 놀고 먹는 그 초대소 어떻게 하는지 뭐 했는데 그게 장성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혁명한다는 놈들이 제일 추접하게 가장 깨끗한 척하는 놈들 더럽게 노는 그 생활을 예, 삼지연에 있는 사람들은 잘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재미있는 다른 얘기, 새로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맞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